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소스 그래프라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퍼블릭 저장소, 그러니까 거의 다 GitHub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퍼블릭 저장소에서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서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는 이제 오신트, 오픈되어 있는 인텔리전스 검색 서비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만약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릭 되어 있는 이 공개 서비스 쪽의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좀 다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찾고 싶은 것들, 정보들을 찾을 때는 여기다 이제 AWS라고 하는 키값 정보들을 나는 포함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대표적인 검색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띄어쓰기만 하더라도 이 안에 이제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물론 이거 이제 보안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이 안에 이제 SSK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정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고객사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공개 코드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랭이라고 하는 이 옵션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랭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할 필요가 없이요, 바로바로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diff하고 이제 comm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it 명령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 관리 소스 코드 할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건 명령어로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파일의 readme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있죠. 요거는 거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뭐 리액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요것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딱 지워가지고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리드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붙여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통계 같은 경우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유용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늘려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던 이 저장소와 관련된 이 통계 정보들이 바로 이렇게 그래프로 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저장소 기준으로, 그다음 파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생성했던 그 이름, 생성자 이름으로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저도 이제 보안적인 요소로 뭐가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 키값들, AWS 키값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API 키 같은 것도 많이 노출이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플라스크하고 관련된 것들을 뭐 다운로드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좀 특정한 URL이 그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난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찾으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시면은 좀 더,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검색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코딩을 하다가 뭔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코딩했던 사례들을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챗GPT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사실 저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GitHub나 그런 데서 또 골라내서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함수 URL,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로 되어 있는 사례 거죠. 거의 다 대부분이요. 그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들, 예, 사례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파일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예, 이런 코드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뭐 정규화 표현식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제 GitHub 과정에서 그런 수정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 히스토리 정보들을 가지고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고 있고요. 나중에 더 좋은 그런 검색 사례들이 좀 나오면은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